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려고 선상 낚시를 예약을 했고요. 지금 현재 시간은 새벽 5시입니다. 이게 맞나? 일단 5시 50분까지는 거기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걸려서 여기 도착했습니다. 갈매기 우는 소리 들리시나요? 나는 2시간도 못 자고 문철이는 1시간도 못 잤어. 못 잤어요? 난 눈 깜빡거리고 눈 떴는데 내 앞에 문철이가 있었어. 굿모닝. 오늘 저희가 낚시할 곳은 여기입니다. 저희 촬영 허가 받았어요. 네이버로 네. 예약 주셨는데 네. 저희가 이거는 이제 추모 처리 해드리고 아 그래요? 선비님은 무료로 저희 띄워드릴게요.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지렁이 하나, 빨간색으로 염색한 오징어 하나. 우와 우와. 미꾸라지 미끼. 우와 우와 우와. 어떻게 끼지? 손맛의 낚시 맛집. 맨 밑에 바늘은 지렁이를 다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위에 간다고 아, 네. 생각하시고요. 야, 어디가? 여기 아니야? 샛길로 가랬잖아. 아 샛길로 가랬어? 하하호호를 찾으러 왔던데. 나 저 사실 저분 잘생겨서 저분 얼굴 보느라 말을 잘 못 들음. 문철 씨 오늘 네? 몇 마리 잡을 거예요? 100마리! 김보은 씨 오늘 몇 마리 잡으실 거예요? 상어 한 마리! 야인시대인 줄. 이러고 나 쫌생이만 한 거 하나 잡으면 어떡해? 그러고 자꾸 들고 있어. 근데 우리 미끼도 못 깨는데 어떻게 잡아? 너가 껴준다. 미안한데 내가 미끼를 껴준다는 게 아니고 문철아 방귀를 껴준다는 거였어. 단단히 잘못 들었네? 미끼를 껴주는 게 아니라 방귀를 껴준다고? 어. 아 근데 뒷자리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중간 통로에서 할까? 그래. 날씬하게 찍어. 그거는 안 돼. 근데 엄지는 왜 자꾸 하는 거야? 이해할 수 없어. 구명조끼는 필수로 착용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안 가져왔는데 여기서 빌려주셨어요. 야 너 배달하는 사람 같아 너. 따릉따릉 따릉따릉. 어떠냐 내 머리. 아! 미끼 다르마 문철아 할 수 있어. 야 다른 분들은 벌써 시작했어. 아우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마. 우리는 우리야. 조용해 조용해. 지가 소리 지르고 지가 얼굴 가리려고 저거 쓰고 온 거야? 그만 움직여 제발. 미안해. 네. 머리가 이렇게 크고.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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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왜 여기? 야 이거 어디? 야 문철아 네가 제일 첫 번째로 잡았어. 손가락 아니야? 손가락이요? 손가락 왜요? 에? 입에다, 입에 넣어. 에? 넣어봐. 아, 넣어봐 넣어봐 넣어봐. 왜 그래 문철아? 얘가 나 핥아. 아니 다리 왜 후루루루해 얘. 완전 뚜부. 너 느낌 어때? 바닥에 닿은 줄 알았어. 너가 입질 온 줄 알겠어 이랬는데 입질이었어? 입질이었어. 야 내 지렁이가 쭈글쭈글해졌어. 지렁이 갈아야 되나? 걸렸나? 어? 잡았다! 어? 어? 뭐야? 제가 잡았어요. 이렇게요? 아 얘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얘. 쟤는 뭐 다른 줄 아나. 그쵸 더 크죠? 너 거의 어부야. 아, 여러분 여기 최고입니다. 너 아, 뭐해 난리 났네. 뭐하네. 아. 아 감사합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었네. 지렁이 바깥끼니까 바로 잡았어. 지렁이 바깥 껴. 봐봐 누나가 지렁이 껴준 걸로 잡았지. 또 엄지 또 엄지. 나 리어 내리자마자 잡았어. 야 여기 물고기 맞나 보다. 네가 잡을 정도면은. 어? 사장님 걸렸어요. 어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어? 우와! 우와 멋있다. 나무 좀 빼줘. 저는 멀미 이슈로 좀 들어가서 쉴래요. 화면을 앞에 두고도 먹지 못한 김보배 못
오늘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저 멀미 중인데도 못 참겠어요. 뭐야? 개커. 어, 언제 잡았어? 지금. 개쩐다. 야 이거 어깨 빼놓. 아 미안해. 이게 제일 크다. 네가 잡은 것 중에 오늘. 와 씨. 에? 어, 왜 이렇게 눈빛이 반항적이야 저 새끼. 얘가 제일 잘 잡는 것 같아요. 제일 잘 잡는. 그냥 초반에 얘가 확 휘어가지고 어? 어? 또?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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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혔다. 나도 잡혔어. 잡혔어. 같이 잡힌 거 아니야? 어? 우와 나 두 마리 우와, 잡았어요. 더블킬. 어, 쟤도 잡았어. 근데 열쇠고리인데 이 정도는? 방생할게요. 다 큰 거야 이게. 아 이게 다 큰 거예요? 자다 일어나니까 낫네. 그럼 잤어? 세월이 가면 나도 입질이 오는 것 같은데. 타다닥 타다닥 아 타다닥 타다닥. 질 수 없지 질 수 없지. 잘 빼네 이제. 맞아 볼 옆에 있는 거 저거 엄청 맛있대. 이젠 아주 대놓고 나한테 갖다 대네. 어? 야! 잘가. 똥 싸지 마라. 아 진짜 똥 싸지 말아라 진짜. 저희 이제 여기가 마지막 포인트인가요? 이런 비슷한 데에서 아까 울었고 큰 거 잡은 건데. 아 열쇠고리 키링. 어 얘는 놔주자. 어 그렇게 놔줄 생각이 아니야. 어 불려. 손바닥보다 큼. 오우 얘 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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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야! 우와 대단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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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대단하다! 엄마! 아 엄마란다! 사장님! 사장님 오늘 최고 큰 우럭이에요? 사장님 설마 또 사진 찍나요? 네 사진 아, 미안해. 야 스폰지밥 친구 잡아버렸네. 야 와, 홍보 제대로 되겠는데? 그러니까 야, 그 아까처럼 세로로 들어봐. 이렇게? 찍어줄게. 우와, 우와. 마지막에 진짜 우와 방생. 야 나도 이거 들어볼래. 나도 들고 찍을래. 아마도 내가 잡았다. 아니 왜 내 걸로. 하하 호호 해봐. 혼자 왔어? 다 줄게 가져가. 낚시 끝난 자의 여유. 어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덕분에 잘하고 가요. 네, 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거기서 하하 호호 웃어줘 호탕하게. 호호. 개창피하다. 아니 얼굴 왜 빨개지는 거야? 너무 창피해. 난 만족해. 나 한 마리도 못 잡을 줄 알았는데. 나는 너무 많이 잡아서 깜짝 놀랐어. 내가 더 놀랐어. 나 진짜 너 기대도 안 했거든 너한테. 난 최선을 다했어. 야 너 왜 이렇게 탔어? 문 열어. 뭔 일이야? 야. 나 갑자기 시골 청년 됐는데? 실타를 먹였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인천 제일낚시에서 신호등 건너시고 앞으로 쭉 걸으시면은 바로 여기 충촌도 횟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1kg당 썰어 가면은 6,000원이라고 하시네요. 오케이 아닌데? 어? 왜 오케이? 이거 우리 엄마도 보는데? 우리... 아... 많은데? 어.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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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너 어떻게 알았어? 뻔하지. 저희가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온 걸로 이렇게 회를 또 왔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회보다 더 싱싱하고 저희가 힘들게 잡은 거라서 그런지 더 맛있습니다. 선상낚시가 처음이라서 엄청 걱정했거든요. 지렁이도 못 끼고 물고기도 못 빼고 근데 거기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아주 재미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최고. 문철이가 저 없는 동안에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되어서 문철이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제일 많이 잡고 제일 큰 거 잡았어요. 맞아. 리뷰 작성했거든요. 궁금하시면 가서 보세요. 사진 자기 거 올려놨는데 개웃긴. 그리고 거기가 좋았던 점이 뭐냐면은 낚시를 하다가 좀 안 잡히는 거 같으면은 포인트 이동을 계속 하세요. 오늘도 10번 넘게 한 거 같아요. 한 20번 한 거 같아. 어,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기분 좋게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수! 라면도 맛있었고 간식으로 주시는 떡볶이도 맛있었어요. 저는 멀미가 심해서 먹지도 못하는데 앞에서 후루룩 짝짝 후루룩 짝짝 맛 좋은 라면 노래 부르면서 먹더라고요. 그거 먹고 이제 멀미가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확 올라와가지고 기절. 확 올라와가지고 떡볶이가 찍어 먹었지. 감사합니다. 모두들 놀러 오세요. 제일 낚시 최고.